창원 LG와 고양 오리온이 계속해서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안영진 도움 말씀에 뜨거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이재범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자, 직전 경기에서 이제 전전 경기였죠. 중계 중에 이제 카메라에 잡히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이제 시선까지 맞추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자, 이재범 해설은 대회 3일차까지 계속해서 많은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데 목소리는 현재 안녕하신가요? 지금 오늘은 첫 경기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김도윤, 백지웅, 임승훈, 이지성, 노경민, 이영우, 이효석, 윤동욱, 김호영, 이준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손현우, 권지율, 어지훈, 박성재, 이우진, 김희원, 서예준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고학년부 경기도 역시나 재밌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학년부와 이제 중등부 사이에 끼어 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또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수준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LG가 지금 삼성으로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오리온은 이제 1승 1패거든요. 그렇죠. 오리온은 결승 토너먼트 진출하기 위해서는 LG를 꺾어야지만 이제 좀 결승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겠죠. 사실상 LG는 현재 8강에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은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LG가 사실 또 강팀이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마무리를 또 잘하고 사성으로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오프로 양 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뭐 양 팀 유니폼이 다 이제 붉은색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리온이 조끼를 입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등번호를 보면서 선수 이름을 확인을 하는데 네. 아니면 또 유니폼에 또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자,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서 자, 선수의 이름을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지훈. 자, 오리온의 공격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외곽 연결 탑에서 자, 초고부 경기도 3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는 3점이 없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1쿼터 양 팀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LG의 공격 김호영. 자, 페인팅 이후에 바운드 패스 안쪽에서 돌파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히스리 올립니다. 자, 이번에 이영우 선수가 잘 투샷을 얻어냈고요. 그렇죠. 자, 이영우 이번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뭐 초등학교는 또 이제 자유투 라인보다 좀 한 약간 한 발 정도 앞에서 던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영우 선수는 거의 성인들 자유투 던지는 데서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네요. 이영우 선수가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올라가면 다시 이제 물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뒤에서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자, 2구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넣어야죠. 네. 그렇죠. 자, 넣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넣을 수 있다면 멀리서 던져도 되지만 네. 안 들어간다 그러면 좀 앞에서 던지는 필요도 있죠.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LG의 공격 짧게 내줬고 김호영 페인팅 동작 이후에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먼 거리 에어볼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유투 기회를 맞는 LG. 네, 좀 이준영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이제 슛 동작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 파울도 얻었거든요. 오리온은 이제 리바운드 단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영도 자유투 1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2구째 2구는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조금은 힘들게 넣었어요. 그렇죠. 이준영 선수도 조금 뒤쪽에서 자유투를 던졌거든요. 라인 네. 좀 약간 밟은 상태에서 던졌는데 LG 선수도 좀 뒤에서 던지는 편이네요. 자, 어지훈 손현우에게 오버헤드 패스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던질 듯 말 듯 오리온은 슛 동작에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올려놨는데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호영 LG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준영 자, 오리온에게 공격권이 넘어갔는데 그 전에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어지훈 선수가 이제 드리블 치는 과정에서 네. 지금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보면 라인이 좀 약간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예, 바깥쪽에 또 라인이 또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해서 오리온은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데, 자, 김호영이죠. 자,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1쿼터 초반에 LG의 공격력을 봤을 때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점도 1점밖에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리온이 이제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첫 번째 득점만 올려준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오리온 LG에게 첫 패를 안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현우 짧게 연결 오른쪽에서 자 계속해서 패스를 주고받고 있는데 여전히 슛 동작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자 패스가 좋지 않았는데 우선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스틱 성공. 자 빠르게 달려가는 임승훈.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영우. 자 LG의 산뜻한 공격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LG가 이제 스틸 이후에 이제 속공으로서 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슛을 뭐 시도를 못 한다더라도 저 앞선에서 실책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왼쪽 코너 부근. 오호! 깨끗하게 꽂힙니다. 자 오리온이 1쿼터 조금 늦은 시간에 자 그물에 있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서예준 선수였죠. 자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자 석점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아쉬울 테죠. 그렇죠. 근데 3점슛 라인 밖이 아니라 3점슛 라인 약간 앞쪽에서 다닌 걸로 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오호. 자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첫 번째 야투가 나온 이후에는 네. 득점이 조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코트에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리온의 공격 자신 있게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김호영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쪽 연결 속공 상황 깔끔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준영. 이준영 선수가 마무리 잘해줬고 네. 그 전에 김호영 선수가 패스를 한 박자 빨리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은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김호영 반대편 그리고 여기서 에어볼 수비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김호영 선수 패스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공격 진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리온이 조금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파고들면서 오른쪽 내쫓고 하지만 림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와하! 이번에도 깔끔한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면 패스할 공간이 조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선수 수비 두 명 차이로 패스가 잘 들어갔고 그러면서 마무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아, 3점슛이었군요. 네, 라인 바뀌었어요. 와. 그리고 LG의 공격 상황에서 이준영이 메이드가 굉장히 골밑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이제 김호영 선수가 패스를 또 잘 나눠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고 있고 그 패스가 잘 온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이제 마무리 좀 약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뭐 LG 선수들은 그 마무리를 잘해주면서 득점을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에 오리온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 자 아무래도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또 주문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LG가 수비가 보면 제가 알고 있건 이 대회는 이제 지역 방어가 아니고 이제 대인 방어를 써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지역 방어를 조금 약간 가장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수비거든요. 그에 대한 해법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리온을 네. 이끌고 있는 코치와 감독의 입장에서는 자 질 수 없는 경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준영 이번에도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바운드 패스 골밑 그리고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이영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아이솔레이션 비슷하게 이제 상황을 만든 2대2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실책이 맞았습니다. 네. 안쪽으로 돌파 이후에 외곽으로 뺐습니다. 자 왼쪽에서 자 아쉽게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점수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네. 뭐 LG가 득점도 잘하고 뭐 조직적인 플레이를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실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리온은 실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김호영 안쪽으로 투입 이영우 오버헤드 패스 이준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웃되지 않았고 오리온의 공격 자 빠르게 올라가야 하는데
자, LG가 전방에서 프레싱을 통해서 막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호영, 김호영 선수가 잘 막아줬던 거죠. 네. 이번에도 쐈는데 자,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서희준 바운패스 짧게 연결 탑에서 김희원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수비 파울. 자, 이제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김희환 선수의 득점이 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자, 결국에 끝까지 올라갔는데 어우, 네, 1구는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네요.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자, 리바운드도 따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앞쪽으로 계획해 김호영! 김호영! 얹어놓습니다. 13대 3. LG가 뭐 예선에서 3승을 거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탄탄한 수비, 여기에 빠른 공격으로 보이네요. 자, 안쪽으로 투입. 하지만 그 전에 1쿼터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자, 1쿼터에 오리온의 실책이 많이 나오면서 자, LG가 10점 차로 현재 앞서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자이투가 맥북에 이제 주어졌을 때 뭐 하나 정도밖에 네 개 중에 하나밖에 성공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LG가 흐름을 잡지 못했는데 첫 번째 야토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빠른 수비가 이제 살아나고 거기에 빠른 공격을 펼치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줬고 오리온은 이제 그 첫 번째 야투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좀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실책이 많이 나오면서 LG에게 역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도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죠. 패스가 계속해서 끊기고 있습니다. 네. LG가 보면 신장이 뭐 좋은 선수가 이영호 선수와 이준영 선수가 있는데 네. 또 이 두 선수를 활용하는 골밑 공격도 좀 돋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면 이 두 선수가 골밑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작은 선수들이 또 리바운드에 가담해서 리바운드를 잘 따내고 있어요. 그 부분도 LG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에 분위기를 타지 못했던 LG. 하지만 오리온의 실책이 나오면서 1쿼터에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쿼터에 오리온이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그렇죠. 뭐 지금 오리온이 2점 야투 하나 성공했는데 그거는 이제 3점슛 라인 밖에서 던졌었거든요. 네. 페인트 존까지 좀 치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희환. 자, 오리온에서 페인트 존까지 파고드는 선수가 김희환 선수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둘러싸였는데 김호영이 쳐내면서 공격권은 오리온이 가져갑니다. 김희환 선수가 이제 아까 전에 치고 들어갈 때 네. 다른 선수가 그 공간에 좀 들어오면서 약간 방해성 플레이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쐈지만 에어볼 이후에 리바운드 따냈고 자, 외곽에서 탑에서 김희환 짧게 연결했습니다. 들어갈 듯 말 듯. 그리고 미들레인지. 자, LG가 리바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김호영 비하인드 백 드리블. 김호영 놓치고 말았어요. 골밑 둘러싸였는데 외곽으로 뺐습니다. 다시 한번 투입. 자, 높게 띄웠는데 자, 혼전 상황. 김호영. 자, 이영우 선수가 주고받고요. 여전히 LG가 공격은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메이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2쿼터 1쿼터 중반 이후에는 득점이 터졌는데요. 오우!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호영의 득점.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그런 3점 슛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드 잘 돼. 그러니까요. 자, 오리온 김희원 반패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준영 김호영. 확실히 김호영이 템포를 굉장히 잘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포인트 가드 역할을 잘 맡아서 해주고 있죠. 네. 여유가 있네요. 한 번에 길게. 자, 계속해서 높이를 이용해서 오버헤드 패스 그리고 골밑에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LG가 공격의 세트 오펜스 상에서는 김호영 선수가 공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골밑에서 이영우 선수가 이준영 선수의 골밑에 자리 잡고 나머지 선수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예준. 자, 리맞고 나온 공 김호영의 리바운드. 자, 조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자 김호영이 이 분위기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이준영 그리고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메이드 잘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라인 네. 살짝 밟고 던졌죠. 자 경기장과 중계석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말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LG가 공격을 정말 잘 풀어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선수 교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호영 선수가 좋은 게 본인들이 이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경기 시간을 좀 활용하면서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안쪽으로 돌파 시도 짧게 내줬고 에어볼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우선 외곽으로 연결 김호영. 김호영 빠르게 돌파하면서 뛰어봤지만 자 오리온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어지윤 그리고 두 점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리온 선수들은 선수들의 위치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패스가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또 빠른 공격이 나올 땐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자 아쉽게 이번에도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 지금 오리온이 오늘 경기에서 던진 슛 중에 좀 네. 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던진 슛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런 건 또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자 오리온의 공격은 이 쿼터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와 아우 네 인앤아웃 수빈 리바운드 따냅니다. 자, 김호영 선수가 화려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돌파 시도 자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패스 점퍼 에어볼 수비 리바운드 따냅니다. 그렇죠. LG의 선수들이 이제 수비 리바운드를 잡는 거 보면 고른 선수들이 또 잡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참 좋아 보입니다. 자 오리온의 선수들은 자 벤치에도 이제 선수들이 많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싱보다는 계속해서 라인을 내려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점!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영우 LG가 힘을 또 앞세워서 네. 돌파 득점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원 뒤쪽 연결 들어갈 듯 말 듯 짧게 주고받고요. 김희원 점퍼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호영 한 번에 길게 자 오리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기분이 다운돼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성수사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하는 플레이들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떨어져 있죠. 자 이럴 때 또 벤치와 그리고 응원의 목소리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유소년 선수들이 물론 승패보다도 이번 대회를 참가하는 데 의의가 또 있기 때문에 자 기분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김호영 반패스 탑에서 길게 쐈습니다. 높게 튀어오른 공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이영우 만들어냈습니다. 아 재치있는 플레이죠. 이영우 선수가 네. 또 돌아나가는 듯 하면서 갑자기 돌아서면서 슛을 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G는 이영우의 날갯짓이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리온도 이제 힐책이 나왔죠. 네. 뭐 LG가 보면 이제 수비가 벤트존을 좀 지키는 수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대인 방어를 하면서 벤트존을 좀 약간 지키는 수비를 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면 이제 치고 들어갔을 때 벤트존까지 들어가면 수비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LG 수비가 모여있을 때 외곽으로 한번 좀 패스를 내준다 그러면 조금 더 완벽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점수도 나왔던 오리온인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영우의 모습이 있었고 오늘 아, 전반전에 이영우 선수의 많은 활약이 있습니다. 김호영 김호영 자 수비 키를 넘기지 못했고 김희환이 끊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맞고 라인아웃 오리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스코어는 21-3 자 이 장면이었죠. 아, 지금은 김호영 선수가 쳐냈네요. 그렇죠. 손현우 안쪽으로 투입 그리고 점퍼 깔끔하게 꽂힙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죠. 자, 이재범의 설이 말한 것처럼 조금 밖으로 빼준 다음에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김호영의 마지막에 던진 슛은 자, 림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2쿼터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21-5 역시나 창원 LG가 큰 점수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LG가 예선에서 3승, 앞선 경기까지 3승을 거뒀던 원동력이 뭐 그만큼 강하다는 걸 뭐 전반전까지 잘 보여줬고, 네. 오리온은 이제 전력의 열세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뭐 2쿼터에 그래도 마지막에 득점을 올렸다. 그것만은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뭐 2쿼터, 1쿼터 중반 이후에는 득점이 터졌는데요.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싱보다는 계속해서 라인을 내려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점.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영우. 그렇기 때문에 프레싱보다는 계속해서 라인을 내려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점.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쿼터별 기록지가 오기는 하는데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죠. 자, 기록은 잘 말씀을 못해드렸지만 1쿼터의 기록만 살펴보면 자, 오리온이 턴오버가 6개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1쿼터 중반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록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쿼터의 오리온은 자, 야투 성공률이 17%. 그렇죠. 뭐 야투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좀 약간 먼 거리에서 슛을 좀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슛이 좀 정확성이 떨어졌고 LG는 뭐 야투 성공률이 이제 50%인데 이 50%가 또 속공으로 시도하는 득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 오리온보다는 야투 성공률이 좀 더 높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LG의 자, 이영우와 이영준, 이준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도 자, 4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LG. 자, 스코어는 21-7. 김호영 여유 있게 공격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탑에서 김호영 짧게 그리고 점퍼 꽂힙니다. 이영우의 득점. 이영우는 골밑과 그리고 조금 먼 거리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다 잘하네요. 네. 자,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하지만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이영우. 자, 스틸까지 좋아요. 그리고 골밑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전 LG가 이제 플래카드를 재밌게 놀자라고 만들어서 네. 올해는 성적은 어느 정도 좀 포기했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LG 지금 뭐 고학년부는 정말 잘하고 있고 뭐 다른 이제 뭐 학년 물론 이 고학년부는 이제 두 팀이 나오게 되는데 뭐 A조에 속해 있는 팀도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두 팀이 잘못하면 아니죠. 잘하면 두 팀이 결승에서 맞붙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플랜카드에 나와 있는 즐겁게 농구하자 뭐 이런 것들이 네. 선수들을 오히려 꽤 더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실력들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가능하면 이번 대회에서 이제 선수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다 이제 경기 좀 가능하면 뛰게 만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적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경기를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만든 플래카드였는데 성적까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부는 성적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최상인 거죠. 네. 자, 이번에도 이영우 들어갈 듯 말 듯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골밑에서 바운드 패스. 자, 오리온이 끊어냈습니다. 김희원 이번에는 본인이 해결합니다. 김희원의 득점. 지금 저 또 이제 만약에 접전 상황이었으면 네. 이영우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했을 건데 점수차 크게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 또 부상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LG는 조금씩 어느 정도 이 토너먼트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영우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냈던 김도윤. 자, 오리온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예준 만들어냈습니다.
허예준의 두 점 득점. 25-11. 오리온이 전반 14분 동안 올렸던 득점이 5점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3쿼터 돌아서 한 2분 30초 정도 만에 6점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자, 김호영. 김호영 크로스오버 이후에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오리온이 득점을 조금 쉽게 지금 재밌게 넣자라는 네. 게 나오고 있죠. 저 이 플레이 카드였죠? 네. 아, 저희 뒤쪽에 있었네요. 중계선 뒤쪽에.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보이죠. 네. 중계를 하고 있으면요. 자, 오른쪽에서 이번에도 LG의 공격. 김호영. 이영웅. 자, 김호영에게 자, 주고받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지만 공격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그스루 이후에 뒤쪽으로 길게. 김호영 꽃입니다. 자, 역시나 계속해서 김호영이 기분 좋은 소리를 LG 팬들 그리고 부모님들 관중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김호영 선수와 이제 이영우 선수가 이제 둘이서 한쪽 사이드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만들어 가 있고 나머지 세 명 선수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비워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둘 다 잘하네요. 그리고 또 앞선 경기에서 이제 경기 끝나고 김호영 선수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기는 뭐 패스도 못하고 잘하는 게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슛도 패스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겸손한 말을. 네. 그리고 또 김호영 선수가 김동영 선수 동생인데 이 네. 김동영 선수는 LG에서 연고지명 선수로서 지명한 선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엘리트 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선수로 왔다가 이제 중고지명 선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선수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LG에서 LG 선수로 등록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네.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가능성이나 자질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판단한 선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호중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김동영 선수의 동생이거든요. 김동영 선수는 또 이제 이렇게 자신 겸손하게 얘기한 동생에게 본인보다는 좀 더 농구를 더 잘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지금 자, 이런 장면들이 초등부에서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강우영 해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간혹 네.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득점이 너무나 고팠던 거죠. 그렇죠. 네. 자, 경기에 이제 림만 보면 집어넣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 조금 자, 우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네. 제가 볼 때도 심판이 공을 준 게 너무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 LG 선수들이 수비전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 네. 자, 멋진 A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준영. 자, 본인도 뿌듯해해요. 네. 양팀 모두 다 너무 쉽게 득점을 또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환 오른쪽으로. 자, 우중간에서 자,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자, 수비가 밖으로 쳐냈습니다. 자, 이거였죠? 그렇죠. 네. 자, 이 패스 하나가 나오자마자 관중석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본인이 득점을 올리지 않았지만 어시를했기 때문에 자, 기분 좋은 미소를 보여줬던 이준영. 지금 이제 돌파 과정에서 파울이 나오면서 네.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희원 1구 자, 림맞고 성공시켰습니다.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이 끌어냈고 이지석. 자, 이제 3쿼터에서는 자, 계속해서 LG의 공격을 리딩했던 김호영 선수를 빼줬어요. 조금 이제 확실하게 이제 승리에 다가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주전들 조금 벤치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원.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창원 LG와 서울 삼성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초등부 고학년 A조고요. 지금 이제 다음 경기가 열리는데 LG는 이제 A조에 속해 있고 네. 지금 현재 경기하고 있는 LG는 C조에 속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준영 안쪽으로 투입. 김도윤 다시 이준영. 이준영 점퍼 에어볼. 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김희원. 김희원 자 밀고 들어가다가 외곽으로 빼줬고요. 오른쪽 반패스 그리고 레이업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 이제 양팀 모두 다 성공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생각하는지 네. 좀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이지석 이지석 점퍼 들어갔다 나왔고 서유준 왼쪽에서 김희원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희원 얹어놓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김희원.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여전히 점수 차이는 나고 있지만 오리온이 득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렇죠. 뭐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경기가 좀 이기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얻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도 뭐 팀 플레이를 펼치면서 득점을 또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을 올리는 장면들인데 자, 3쿼터 마지막을 그래도 기분 좋은 득점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죠. LG 같은 경우에는 전반, 어떤 3쿼터 중반까지 유지해왔던 수비가 조금 이어 호술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온에게 또 쉬운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자, 김호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4쿼터에 다시 코트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금 보면 4쿼터에 분위기가 넘어가버리면 그러면 경기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2점수 차이면 오리온이 뭐 21분 동안 17점 올렸는데 뭐 7분 동안 18점 올렸는데 17점 차이를 뒤집는다는 건 조금 수치상으로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농구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선 이제 주전들을 내보내서 분위기를 잡고 나중에 다시 이제 식스맨들로 교체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LG의 김호영. 자, 김호영 선수를 계속 볼 때마다 이 김시래 선수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자, 굉장히 생김새도 조금 닮았고요. 자,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김호영 재치 있어요.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자, 멋진 모습. 저 자신은 이제 패스 어시스트를 조금 더 잘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득점 능력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희환이 자, 계속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렇죠. 자, 오리온의 유일한 공격 창구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 그러면 오리온이 더 전력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김호영 왼쪽으로 이영우 돌아섰고 짧게 연결. 그렇죠. 자, 오리온이 가져왔습니다. 자, 김호영이 막아서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의 피지컬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자, 김희환 선수가 김호영 선수를 뚫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김호영 선수가 이제 덩치가 좀 작은 대신에 스피드가 또 있거든요. 네. 또 앞선에서 선지를 계속하면서 힘들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37-20. 김희환 얹어놓는데요.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호영 선수의 이 발걸음을 보면 정말 가벼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김호영 선수와 이영우 선수 호흡이 또 좋습니다. 둘이서 이제 공격을 또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자 오리온은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쿼터별 기록지가 너무나 늦게 와서 이제 2쿼터 기록지가 도착했어요. 네. 자, 이영우 짧게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자, 수비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반패스 외곽에서 이영우 높게 튀어오른 건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다시 바깥쪽 김호영 꽂히지 않습니다. 오리온 자, 수비 키를 넘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넣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수비수가 네. 이제 끝까지 쫓아왔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우진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자,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고 있습니다. 자, 윤동욱이 앞쪽으로 짧게, 그리고 김호영이 이어봤습니다. 김호영, 그리고 수비 파울. 자, 김호영 선수가 너무 겸손한 발언을 한 것과는 다르게 자, 본인의 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하죠. 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리온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오리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금 이제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이 조금 흔들려 보이거든요. 네. 공격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제 수비를 좀 약간 등한시하는 모습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수 뭐 집중을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코치와 감독은 선수들을 독려해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전광판에 있는 점수 차이가 뭐 17점 차이 또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4쿼터 시작할 때도 17점 차이였거든요. 네. 하지만 뭐 이 점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0대0이다 생각을 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3분 51초 남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리온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지의 김시래를 떠올리게 하는 김호영 자유투 1구 가볍게 넣었습니다. 관중석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2구째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예준의 리바운드 오른쪽에서 어지훈 놓쳤고요. 김호영이 가져왔습니다. 뒤쪽에서 출발 윤동욱. 윤동욱 둘러싸였어요. 오, 네. 네. 아, 제가 중계석에 볼이 맞았기 때문에 맞고 싶었는데 제 윙스팬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책상이 조금 약간 넓기 때문에 윙스팬이 네. 아무리 길어도 그 공을 맞기는 힘들었습니다. 아주 민망하네요. 네. 자, 윤동욱의 리바운드. 김호영. 자, 외곽에서 바드 패스 이어줍니다. 윤동욱 짧게 돌아섬에서 다시 외곽 김호영 빨라요. 김호영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이지석. 자, 득점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아, 제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외곽에서 김호영 윤동욱 이영우. 이영우 자, 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우선 흘리고 있고요. 이영우 이영우 가볍게 올려봤는데 자, 연결되진 않습니다. 어지훈 어지훈 외곽에서 만패스 탑 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지훈 어지훈 길게 쏩니다. 림 맞고 나온 공 이영우의 리바운드 빠른 속공 김호영. 김호영 이번에도 오픈 찬스. 자, 본인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 번에 깊숙하게 윤동욱. 자, 4쿼터에 LG 선수들이 던지는 야투는 자, 들어가지 않고 있네요. 들어가진 않지만 리바운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LG 선수 손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 보면 리바운드 떨어지는 위치에 LG 선수들이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자, 볼을 서로 가져오겠다는 선수들의 네. 뭐 승부욕이죠. 그렇죠. 그게 뭐 점수 차이와 상관없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네. 자, 안쪽으로 투입. 자, 이영우 김호영 한 번에 깊숙하게 골밑 김도윤이 짧게 내줬고요. 점프하는 과정에서 블락샷이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노경민 지금도 이제 리바운드 떨어진 위치에 노경민 선수가 잘 들어가서 결국 이제 득점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예, 오리온 선수도 이제 그만큼 이제 박스아웃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LG보다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LG가 그만큼 또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김도윤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 골 밑에서 김도윤 선수도 리바운드를 잘 따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탑에서 길게 쏘았습니다. 높게 오른 공. 오리온의 공격. 오른쪽 깊숙하게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쏘았습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25초. 자, 중간에 끊어냈고요. 아, 지금은 네, 이영우에게 갔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을 마지막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준영의 득점. 점수는 22-44. 탑에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길게 쐈고요. 자, 남은 시간 2초. 김호영. 김호영 들어갔습니다. 이 경기의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꽂습니다. 아, 김호영 선수 좋은 게 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고 슛까지 시도했거든요. 아, 전장률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느껴져요. 그렇죠. 와, 네, 이 김호영 선수의 멋진 득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쏜 선수는 김호영 선수도 물론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빛났지만 자, 골밑과 그리고 그 밖에서도 활약을 보여줬던 LG의 이영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영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중계석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열심히 연습했던 게 여기서 잘 들어와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득점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영우 선수 카메라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영우 선수는 이제 혹시 장래 희망의 농구 선수인가요? 네. 자, 어떤 선수처럼 되고 싶나요? 폴 조지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폴 조지. 네. 자, 이영우 선수는 혹시 이 팬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자, 본인이 만약에 유명한 선수가 된다면 팬 서비스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잘 해줘야죠. 잘. 네. 모든 팬들이 올 때마다 사진도 찍어주고 네, 사인도 해주실 건가요? 네. 자, 혹시 연봉은 얼마나 받고 싶나요? 그냥 네, 적당히 받고 싶어요. 적당히. 네. 자, 연봉을 받게 된다면 가장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집 같은 거 사고 싶고 체육관이랑 그런 거 사고 싶어요. 집이랑 체육관을 사고 싶다. 자,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꼭 그렇게 많은 연봉 받아서 집과 체육관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LG의 이영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